안녕하세요. 우주마음입니다. 자, 2023년 3월 3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매달 같은 숫자가 이렇게 겹치는 날에는 보통 이 지구 차원 상승과 관련된 에너지들을 특히 더막 증폭을 시키는 그런 에너지 포털들이 열린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날들 전후 7일 내지 10일 정도로 해서 아니면은 더 길게 이 지구와 지구상의 인간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데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포털, 5차원, 상승 증후군 이런 단어들이 생소하시다면 제가 이 전에 올린 다른 영상들을 먼저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영상들 제목들 아래다 써놓을게요. 그리고 제그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글들을 많이 써놨으니까 그것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포털들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 보통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어떤 변화의 징조를 보이는 그런 약간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안타깝지만 좀큰 자연재해들이 좀 발생을 한다던가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영적 성장을 자극하는 좀 이런저런 일들을 조금 경험하고 하면서 또 육체적으로도 그 후유증 같은 그런 갖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영성 영상들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는 익숙하다 싶을 정도로 잘 아실 거예요. 저번 주에도 또 솔라 플레어하고 CME 이런 거 이제 영향 때문이었는지 저한테도 이제 상승 증후군 같은 증상들이 있었는데 이제 주로 머리가 막 멍멍한 거 아프지는 않았는데 막 빵빵하면서 이렇게 멍멍한 느낌이 많았고 또 어깨가 갑자기 한참 안 아프다가 어깨가 갑자기 이제 많이 아팠고, 또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팠어요. 한 3일 내지, 3일이 굉장히 좀 심했었고, 한 일주일 내내 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뚫고 갈 때, 에너지 소모가 좀 많이 되니까, 이렇게 좀더 먹어줄 필요가 있고, 아니면은 좀 미리 먹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믿어야죠. 왜냐면 이게 입맛이 돌면서 막 그냥 뭐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뭘 먹으면 잠깐 배불렀다가 이게 순식간에 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막 배가 고프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구 먹을 경우 혹시 살이 찔까 봐 이제 과일하고 야채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서는 배가 고프려고 하면은 얼른 먹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많이 갑자기 고프면은 뭐 이제 보통 빵이나 과자나 이런 거를 먹고 싶은 유혹이 자꾸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막 배고픔을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 막 여차하면은 막 금방 집어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아예 바구니로 옆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저는 그랬는데 이제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집단적으로 공통적인 경험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개개인 차원에서는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보고 듣는 대로 그냥 다 믿기보다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아, 그렇기도 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스스로 영성 공부,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가를 탐구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다른 차원에서 각자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이 다 나한테 그냥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의 현실에서는 그 천국이 존재를 하고, 불교에 나오는 극락을 믿는 사람들 현실에는 그 극락이 존재를 하고, 또 5차원으로 가는 포털이 열리면서 거기로 뭐뿅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믿으면 또그 5차원으로 순간 이동을 할 것이고 또 지금 사는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이곳에서 영생하겠다 하면 또 그럴 것이고 그거는 정말 각자의 여정이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뭐가 옳고 그르고를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마음 공부를 안 한다고 5차원 상승을 못하는지, 또 아주 뛰어난 초능력의 소유자라고 해서 먼저 막 5차원에를 가 있는지, 그것도 이제 다 개인차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순간에 지금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놔야 할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마음 공부.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서 정말 내 마음이 티 없이 맑고 순수해져서 우주 마음이 깃들어야 이런 천국이나 극락이나 5차원에 가거든 거기서 적응을 하면서 살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저의 불변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각자의 마음에 있는 천국이나 5차원이라기보다 우주가 승인한 천국이나 5차원. 여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여기 천국에 가기가. 그래서 순수한 척 하는 것도 안 통하고, 순수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도 안 통하고, 그냥 대충 순수한 것도 안 통하고. 근데 뭐 인간이 완벽하게 순수할 수 있는지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주가 인정할 정도로는 순수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도 되기가 물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성심껏 마음 공부를 하겠다 하면 우주가 밀어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 포털이니, 5차원이니, 에너지니,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이런 거를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용어나 개념들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고, 또 마음 공부에 접목을 하니까 또 접목이 되고,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더막 흥미롭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 몰라도 마음 공부의 마스터가 될수 있고. 그래서 이런 낙원 같은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에 이제 입국 심사에도 거뜬히 합격을 할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또
진정한 마음 공부는 어차피 제 생각에는 이런 차원 상승이니 뭐 천국이니 이런 목표를 두고 한다기보다 이렇게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인간 공부인 것 같아요. 인간학?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소명, 사명 뭐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뭔지. 또 살면서 어느 상황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공부를 하고, 또이 삶을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을 있는 대로 다 해보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나의 궁금증에 대한 이 모든 답들을 다 찾아가지고, 어느 날, 하는 이런 아하 모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는 이런 깨달음을 얻고 그 남은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깨달은 자로 살다가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이제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닌가 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태어나서 그냥 살다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저나 이제 우주마음님들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게 너무 많지요. 그리고 어떻게 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 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수업이 될 수도 있어서 지금까지의 인간 경험, 뭐 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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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차원 삶, 그 평행 우주의 삶들 이런 거를 총 정리를 하면서 이제 졸업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렇게 영성의 붐이 일었고, 저도 그 기운을 받았고, 그러면서 왠지 마음 공부에 올인을 해야 할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고, 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게다 영성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의 방식도 이제 완전히 바뀌고, 그러니까 뭐 억지로 일부러 막 바꾼 게 아니고 저절로. 그러면서 이런 영성 얘기 외에는 거의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저의 온 관심이 이렇게 영성 공부, 마음 공부에 쏠려 있는데 그게 저뿐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저랑 똑같은 단계들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경험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절로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소통을 하면서.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제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창피한지도 모르고 유튜브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제 나름 좀 신비한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연히 이렇게 차원 상승의 물결을 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또 지구와 이렇게 인류 차원 상승을 돕는 일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오는 3월 3일에는
좀큰 규모의 그 빛의 일꾼 합동, 기도, 명상을 하는 이제 그게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그것도 알려드리려고 해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미국에 좀 알려진 영성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은 우주와 지구의 역사에 전문가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이제 주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3월 3일, 하루 종일, 아무 때나, 그러니까 시간은 따로 안정해져 있고, 각자 약 10분 정도라도 이 5차원이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명상 겸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날, 저는 우연히, 그러니까 그날 미국 시간으로 3월 3일, 한국 시간으로는 3월 4일, 이때, 저희는 이제 우주 놀이방 모임이 있어서, 그룹 명상을 할수 있게 됐어요. 그게 우연인가요? 하늘이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게 아닐까. 늘 그렇듯이.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그룹 명상을 할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되도록이면 동참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한 3월 3일 저녁 정도부터 해가지고 3월 4일 점심시간 정도 그 정도 사이가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시면은 좋은데, 그꼭 정확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같은 시간에 같이 한다라는 이런 의도를 설정을 하시면, 그냥 어쨌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3월 4일이 또제 생일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한 축복 기도도 같이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원을 상상할 때그 장면 안에 저를 좀 끼워주시면은, 축복 기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 명상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낙원을 상상하는 그런 명상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마술봉이 있어가지고 순간 마술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탁 창조를 할수 있다면 어떤 세상일까를 실제로 실현이 된 것처럼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앞에 영화처럼 보이거나 들리지 않아도 많은 분이, 나는 상상력이 부족해요. 이제 그러시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뭘 원하는지는 알아야 하고, 내가 그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분을 막 실제인 것처럼, 최대한 실감나게 느끼면서, 이제 그렇게 되기를 기원을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 명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가 되기 전에, 12.12 포털 이런 영상에서도 이제 강조를 한 게, 이제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거의 확실하게 알고, 행동을 작은 것이라도 취하기 시작을 할 때가 왔다, 였다를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했는데, 뭐, 이래서 몰라, 저래서 몰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뭐든 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내 가슴에서 절실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제는 알아야 된다고 이제 했는데, 아직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은 제가 이제 올린 삶의 목적, 소울 미션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혹시 내가 뭘 원하는지는 알겠는데 시각화 명상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면 또 이제 제가 올린 세상의 등불이라는 가이드 명상을 따라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미래를 상상하면서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물론 나의 삶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거를 상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동기부여도 받고 하는데, 진짜 천국이나 진짜 5차원은 정말 너거내거 구별 없이 모두가 같이 잘 사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직도 너무 나만 생각하고 있나도 관찰을 하면서, 마음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의 꿈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허황되다 싶을 정도로 큰 목표를 세우는 건 좋은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큰 궁전에서 왕처럼 살고 싶은 거다 하면, 내가 어떤 왕인가를 한번 보세요. 그 만약에 그 궁전 밖에서는 막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어서 막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는 막 종들을 부리면서 내 배만 막 채우면서 내 차고에는 막 비싼 차들이 막꽉차 있고 그렇다면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패턴의 소망은 지금 우리가 같이 추구하는 그 진정한 5차원의 주파수와는 맞지 않는 꿈이에요. 그래서 5차원이 있다고 믿기만 하면 5차원으로 상승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올바른 영성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타심에 대한 영상도 몇주 전에 올렸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빛의 일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내가 빛의 일꾼인가? 내가 인디고 차일드인가? 내가 크리스탈 차일드인가? 막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막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답들은 누구도 확실히 말을 해줄 수가 없고, 이런 거는 스스로 알아가야 돼요. 일단은, 왜 알고 싶은지를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빛의 일꾼, 스타시드, 인디고, 크리스탈 차일드 막 이런 거라고 하면 어떤 막 특별한 지위나 신분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빛의 일꾼이고 싶어와 내가 진짜 빛의 일꾼인 거와는 달라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막 어렸을 때 빨간 보자기 둘러쓰고 막 담벼락에서 뛰어내리면서 나는 슈퍼맨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착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꼬마들이 커서 정말 세상을 구하고 싶어서 슈퍼맨이 된다면 그야말로 그러니까 대가 없이 희생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사실 지금까지 뭐, 거금의 월급을 받으면서
편하게 막 빈둥빈둥 하면서 싸우는 슈퍼히로들 있었나요? 또 슈퍼히로들이 뭐 슈퍼맨이 유명해지고 막 영웅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슈퍼히로들을 보면 다 자기네 신분들을 숨기고 몰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다녀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처럼 빛의 일꾼도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그냥 지구와 인류를 위해서 그냥 세상에 빛을 퍼뜨리는 일을 숨어서 그냥 죽어라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빛의 일꾼은 일을 해야 5차원에 간대, 뭐 이런 것도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 하기 싫어도 해야 해가 아니고, 니일 내일 구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할 일이려니 하고 그냥 힘만 데리고 참여를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기도 하고 살다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부름을 받다시피 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빛의 일꾼 역할을 해야 빛의 일꾼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천사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도 천사의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나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네. 저는 백수 스타시드들도 엄청 많이 봤어요. 네, 영성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헤매는 그런 스타시드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깨어나기까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깨어나기 전까지는 이 빛의 일꾼의 역할을 한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자기가 환생한 예수님이다 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나라마다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어떤 한 사람의 몸으로 환생을 하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는 일도 하나도 없이 내가 예수라는데 어떡하지? 하는 고민만 하고 있거나 막 다니면서 여보세요, 내가 예수예요, 내가 예수예요. 아니면 내가 예수래요, 내가 예수래요 하면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무슨 꿈을 잘못 꿔가지고 꿈에서 계시를 잘못 받았거나, 뭐 채널링을 잘못했거나, 누가 리딩을 잘못해줬거나, 빙의가 됐거나, 잡신들을 이렇게 끌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그냥 과대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환생을 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계시다면 깨인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하셨을 만한 일들을 이미 몸소 행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누가 인정을 해주건 인정을 안 해주건 상관없이. 그래서 내가 빛의 일꾼인가 아닌가 알고 싶다면,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돼요. 왜 내가 빛의 일꾼인가라고 질문을 하는지, 왜 내가
빛의 일꾼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지, 빛의 일꾼의 역할이 뭔지 아는지, 또 내가 빛의 일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진정한 빛의 일꾼은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해야 할수 있는데, 그럴 각오가 돼 있는지 등등. 그래서 제가 저번 이타심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정한 영성인인가를 알려면, 내가 정말 얼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얼만큼 남을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정말 빛의 일꾼이 되고 싶다면 그냥 빛의 일꾼의 일을 하면 돼요. 꼭 내가 막 빛의 일꾼이다 이런 막 사인을 들고 다니거나 막 금배지를 달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5차원이라고 하면 개개인 다 원하는 5차원이 다 다를 텐데 어쨌건 천국, 낙원 이런 곳이겠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꼭막 날라다녀야 돼서라기보다 천사들이 꼭 날라다녀서라기보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무엇이든 풍요롭고 편리하고 또 모두 다 건강하고 그래서 막 그냥 행복한 곳. 거기다가 이제 5차원이라고 하면은 약간 뭐 텔레파시나 텔레포트나 하는 이런 다차원 경험까지 이렇게 조미료로 쳐지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상상을 해보는 5차원의 삶인데, 제가 5차원 영상에서인가 이제 추천한 영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Free Guy라는 영화인데, 라이언 레이놀스 출연한 그 영화가 있어요. Free Guy. 이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이 꼭 내가 원하는 5차원의 삶 같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심상화하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영화를 보시면. 또 우리가 이렇게 영성 공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명상 중에 아니면은 실제로 살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5차원이나 천국이나 천국이다 싶은 그런 삶의 맛을 맛보기를 많이 해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성 같은 막 이런 신비한 경험들도 진짜 많이 해봤고 막 생각지도 않은 행운들도 많이 있었고 기적 같은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막 평안한 느낌도 많이 느껴봤고 막 이유 없이 막 눈물 나게 행복하다던가 막 눈물 나게 감사한 별것도 아닌데 눈물 나게 감사한 이런 기분도 느껴봤고 또막 하늘이며 바다며 막 유별나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들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5차원의 경험이 이렇게 24시간 매일 꾸준히 지속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면서 계속 그런 모습, 그런 느낌을 느끼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그 5차원의 에너지를 탄탄히 굳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3일 그 합동 명상도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우리의 그런 꿈이 실현이 됐을 때, 막그 가슴이 벅차면서 기쁜 막 그런 감정도 계속 느끼면서, 또 그렇게 눈물 나게 감사한 것들도 자꾸 상기를 시키면서, 깊이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그러면서 이 5차원의 마음을 느끼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또다 찾아가지고 이제 정화를 하고 하면서 또, 이렇게 지구 에너지 정화하고 하는데도 또 같이 동참을 하고 하면서 내 주파수와 이 지구 주파수를 계속 이제 5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라이언스 게이트 크리스탈린 그리드 명상이라는 거 가이드 명상도 올렸는데 이 명상도 자주 하시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세요. 근데 제가 믿는 바로는 차원 상승이라는 것은 뭐 우주선을 타고 막 5차원 세계 어디론가 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 구름 위에 있는 천국에를 가는 게 아니고 막또 빗기둥이 내려와서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 지구 차원 상승이란 용어하고, 막 지구가 두 개로 갈라지는 이런 사진들에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지구가 차원 상승하면 그냥 막 저절로 막 어디로 딸려가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차원 상승은, 엄격히 말하면, 나의 의식이 상승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의식 상태, state of consciousness, state of consciousness 인 거고, 또그 주파수에 맞도록, 이제 이 육체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래서, 그 상승된 의식과 육체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안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존재를 하건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고 극락이고 널바나고 오차원이고 유토피아이고 그렇다는 거죠. 자, 유토피아 하면은 벌써 단어 자체가 뭔가 막확 뚫리는 막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인데 이 기분을 느껴볼 수 있는 감동적인 노래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넬라 판타지아라고. 정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하면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막 고향에 가기 전에 그막 들뜨는 그런 기분 있죠? 막 친정에 가기 전에 막 들뜨는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 나요. 근데 이 노래는 원래는 미션이라는 영화의 OST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1980년에 나왔는데 음악이며 연기며 촬영이며 스토리며 뭐 너무 좋으니까는 저는 한이 영화를 10번은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봐도 안 질리는 영화들이 있죠. 볼 때마다 감동을 받고. 근데 특히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 영화를 보면 그냥 이 눈물이 그냥 계속 흘러요. 그리고 이 전율, 이 몸에 계속 이 전율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은데, 혹시 아직 슬픈 영화를 못 보시는 분들은, 마지막 장면은 빼고 보시든지, 좀 조심해서 보세요. 되게 많이 슬프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또 실화였어요. 그래서 좀더 슬퍼요. 미션, mission이라고 하면, 미션 임파서블 그 영화 있죠? 톰 크루즈 나오고 한 거. 임무, 소명, 사명, 이런 뜻이 있고, 또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선교,
또 미셔너리 하면은 선교사들이고 또 선교지에 이렇게 성당처럼 짓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 그 건물 자체도 미션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그야말로 나의 소울 미션이나 막 이런 박애 정신을 이제 막 흔들어서 깨워주는 듯한 그래서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슬프지만 그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음악까지 들으면서 보시면 이 가슴 차크라가 그냥 확 열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음악 링크들을 이제 골고루 또 이제 아래다가 써놓을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넬라 판타지아 노래 링크 몇개 하고 노래가 없는 그냥 OST 그 링크 몇개 하고 이렇게 올릴 건데 또 제가 이제 이 넬라 판타지아 가사를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낭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낭독을 하는 동안에 제가 올린 링크 중에 앞에 가사라고 써서 좀맨 위에 올릴 건데 그 음악을 동시에 들으면서 눈을 감고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지금 혹시 음악을 못 들으신다면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음악은 9분 정도인데 제 낭독은 한뭐 1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준비되시는 대로 이 영상 잠깐 멈춰 놓고 다른 창에다가 이 음악을 틀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금 눈을 감고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가사를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서 유토피아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시고 그 기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읽어볼 테니까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들어보십니다. 나의 환상 속에서 나는 한 정의로운 세상을 봅니다. 그곳은 모두 정직하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입니다. 나는 언제나 자유로운 영혼들 꿈을 꿉니다. 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영혼 깊은 곳은 인간 다음으로 가득합니다. 나의 환상 속에서 나는 밝은 세상을 봅니다. 그곳은 밤에도 그리 어둡지 않은 세상입니다. 나는 언제나 자유로운 영혼들 꿈을 꿉니다. 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나의 환상 속에서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나의 친구인 듯 불어와 이 도시를 덮어줍니다. 나는 언제나 자유로운 영혼들 꿈을 꿉니다. 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영혼 깊은 곳은 인간 다음으로 가득합니다.
자, 이제 서서히 눈을 뜨시면 됩니다. 이런 세상이 빨리 모두에게 오기를 빌어봅니다. 우리가 가거나, 이게 개인적으로는 가거나 오거나 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같이 창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마음님들 이번 3333 포털 기간도 잘 보내시고요. 그러니까 휴식 많이 취하시고요. 건강식도 많이 드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그라운딩 많이 하시고, 뭐 자연의 바다, 산 이런 데 자주 나가시고, 제가 그라운딩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드렸죠. 또 명상 많이 하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또 기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럴 때 사이킥 어택이라고 하죠. 그런 위험도 있고 하니까 우리를 또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보호를 또 해야 하니까 이 에너지 위생 관리 잘 하시고 에너지 보호 잘 하시고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 또 여기서 마칠 텐데 이렇게 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